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하홍구입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심하면 다른 암처럼 뼈와 폐 등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남성암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전립선암은 80년대만 해도 전체 남성암 중 한 1% 정도를 차지했지만, 2005년도에 4.5%, 2011년도 8.1%, 그리고 2019년 12.5%까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남성암 중에서 폐암, 위암에 있어서 세 번째로 많은 암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에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성암 1위로 랭크가 되어 있고요. 한국, 일본, 아시아 지역에서도 최근 아주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식습관의 서구화라든지 생활 환경의 변화라든지 유전 요인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뭔지는 밝혀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치료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전립선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우리 골반뼈 아래쪽 깊숙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데다가 전립선 주위로 발기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 보존하면서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수술보다 좀 더 정밀한 수술 테크닉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고요. 만약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외래를 오시는 경우, 이제 저희 검사를 해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검진에서 PSA가 높게 나와서 이렇게 우연찮게 검사하다가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골반, 허리가 아파서 이런 증상이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척추라든지 이런 정형외과, 신경외과 찾았다가 거꾸로 전립선암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이 이게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암이 이제 발생해서 진행이 되면은 소변 보기 힘들고 소변에 피가 나오는 증상이 아주 말기에는 간간히 호소하기도 합니다. 미국 FDA에서 PSA 사용, 그러니까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데에서 PSA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한 거는 90년대로 지금 한 40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최근 일입니다. PSA가 이제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인가 보통 10 이하이면 대부분 초기 전립선암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요. 수술 이런 치료를 하고 상당수의 대부분 환자가 이제 완치가 가능하고요. 일부에서는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비뇨기 종양학회에서는 한 50세 이상의 우리 한국 남성은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할 때 혈액을 통한 PSA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자기 직계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그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대부터 PSA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립선 자체가 이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호두 크기고요. 안에 이제 요도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전립선암을 진단했을 이 PSA가 높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커트라인은 이제 4 정도로 보거든요. 4 이상이 되면은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직 검사를 할 때 전립선암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행대라고 있고요. 바깥쪽에 말초대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행대는 대부분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잘 생기게 되고, 바깥쪽에 있는 말초대에는 전립선암이 이제 잘 생기게 되는데, 바깥쪽에서 전립선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저희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단단한 경결 이런 것이 있는지 쓰면 우리가 암이 의심이 된다 해서 이런 검사를 이제 직장 수지 검사를 하고요. 직장 수지 검사에서 만져지거나 PSA가 4 이상으로 높게 되는 경우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전립선 암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조직 검사를 한 10군데에서 12군데 떼어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요. 떼낸 조직은 병리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암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전립선 암이 언론, 신문,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착한 암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조기에만 발견되면은 5년 생존율이 한 95% 전후로 굉장히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약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됐다 한 경우에는 한 5년 생존율이 50% 이하, 완치율이 30% 이하, 뭐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기 진단만 되면은 굉장히 다른 암에 비해서 아주 순한 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진행이 되면은 치료 성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남성이 이제 다른 서양인, 서구인에 비해서 악성도가 조금 더 높은 전립선암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전립선암의 악성도가 높은 것은 어떤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초기에 전립선암은 뭐 수술한다든지 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아주 초기인 경우 볼륨도 작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경우에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액티브 서베일런스라서 적극적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이 어떤 근치적 치료 없이 관찰을 하다가 병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초기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보통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은, 반면에 합병증은 좀 더 많은 것으로 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는 치료의 성적과 그리고 합병증의 어떤 여부 그리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복강경 수술을 많이 시행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복강경 수술보다 로봇 수술로 거의 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복강경 수술에서 이제 로봇 수술로 넘어간 이유가, 기존의 이제 개복에 비해서는 이런 내시경 수술이 전립선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 몸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복하게 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시야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시행을 됐다가, 복강경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로봇 수술이 이제 관절이 있습니다. 복강경하고 달리 복강경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이 관절이 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굽혀서 돌릴 수도 있고 굽힐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같은 경우 수술이 조금 더 난이도 높기 때문에 예전에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수술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을 하면서 3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마취 시간도 줄어들고 합병증이라든지 가능성도 줄고 회복도 더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일단 전립선을 이렇게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전립선 주위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신경 혈관 그리고 여러 조직들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기 기능과 관련 있는 신경하고 혈관이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전립선을 떼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요실금이 사실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 요실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위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요. 보존을 하면서 정확하게 전립선만 도려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지금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수술 중에 뭐 여러 가지 전기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미세신경 다발이라든지 혈관 이런 것이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보다는 저희들이 쇠로 만든 메탈 클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혈관이라든지 미세신경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 아니면 전립선 옆으로 살짝 진행되는 경우 중기로 보는데요. 그런 중기 중에서도 초기에 가까운 중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하는데, 만약 전이가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전립선을 잘라낸다고 해서 전이가 되어 있는 부위까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에는 일반 다른 말기 암 환자에서는 항암치료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특징적으로 호르몬 치료, 호르몬 박탈 치료, 이제 남성 호르몬을 이제 없애버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립선암이 쉽게 생각해서 남성 호르몬을 먹으면서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성 호르몬을 없애버리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암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 못해 작아지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이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은 코스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저도 이렇게 다른 병원 외에 다른 자리를 갔을 때 이렇게 전립선 질환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립선 질환은 소변 배뇨하고도 관련이 있고 성기능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립선암이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아마 2-3년 후면 우리나라 남성에서 가장 많은 암이 전립선암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전립선암을 왜 생기는지 사실 그런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특별한 시기, 어떤 특정 시기가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전립선암이 급증하게 된 게 최근이거든요. 아주 예전에 우리 가장 한국적인 전통적인 식단이 가장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사회생활을 하든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구적인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피자도 먹을 수도 있고 우유도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암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50세 이상이면 1년 한 번씩 정도 간단한 피검사로 PSA를 측정해보면 우리가 전립선암을 생기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할 때 PSA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우리가 암에 대한 이게 조기에만 발견이 되면 생존율이 좋거든요.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PSA 조기 검진은 굉장히 권고드립니다.